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차 마로 이기는 묘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이 딱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장군을 일단 쳐야 되고요. 궁이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따라 올라와서 끝납니다.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이런 수법이 있죠. 이렇게 치는 수는 지금 안 됩니다. 여기 차가 있기 때문에 사료만 먹어주면은 이런 수법으로 통하는데, 그렇죠? 유명한 수법이죠. 장군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차로 잡아 가지고 마장을 쳐도, 예, 딱 막히는 순간에, 예, 이제는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로 장군 치고 궁이 숨을 때, 자, 이때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마가요, 차 뒤로 살짝 숨는다, 숨어버립니다. 마 없다 하고 싹 숨어요. 마가 없는 게 아니라 독수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이제 차가 쭉 빠지면, 옆으로 빠지면 끝나요. 이거 어디 수비를 해야 돼? 지금 공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격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건 먹어도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무조건 여기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와, 요 자리를 계속 노립니다. 다시요. 장군. 마 없다고 숨으면 이번에는 차로 한번 수비를 해볼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 대책이 없네요. 장군, 마가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포가 넘어갈까요? 차가 빠지면 쏙 숨어버리게요.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에이, 요 자리가 계속 때리니까는 대책이 없는데요. 이렇게 왔을 때안 해본 게뭐 있을까요? 이쪽으로 숨을까요? 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 그렇죠. 이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 싹 숨는 순간에 초에서는, 에, 아, 이거 마지막 한번더 해볼까요?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 요거 차 뒤로 딱 숨어버리면은 추에서는 수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